안녕하세요. 성우 육미당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대파 모종을 1월 초에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발화도 잘 되고 이제 지금 이제 162구에 이제 네다섯 개씩 들어가지고 지금 파가 잘 크고 있는데, 이 종자는 흑금장하고 또 이제 교배종파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배종파가 조금 더 이제 비싸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1월 초부터 이제 파종 들어간 게 이제 지금 잘 크기 시작하면 1월달, 2월달, 3월 중순경이면 이제 대파 모종을 출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파를 많이 심으시는 분께서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성우육미장 검색하시면 저희가 지금은 아직 주문을 안 받는데, 이 대파는 이제 2월달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여기가 이제 하우스가 4동인데 여기 4동에 이제 대파씨를 다 잘 넣어서 지금 이제 잘 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파는 이제 봄에 이제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제 3월 달부터 심게 됩니다. 여기 이제 천안 지방은 보통 이제 3월 한 20일경 넘어야 심는데,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초부터 3월 중순경에도 이제 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파는 이제 가장 이제 소비도 많이 되는 거고, 이제 저희도 1년에 대파를 모종을 이제 많이 기르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리지만 앞으로 이제 한 4-50일만 크게 되면 이제 이 정도 커가지고 이제 만약에 택배를 한다 그러면 택배로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사시면은 차를 갖고 오시게 되면 저희가 또 이제 비싸지 않고 이제 도매 가격을 드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차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예, 꽃이덮으러 왔다가 지금 이제 대파 묘가 잘 나서 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